만나면 좋은 친구 MBC. 긴 줄에 매달린 낙화봉이 타오르며 불꽃이 흩어집니다. 800여 년을 이어온 우리나라의 대표 낙화놀이이자 풍류놀이인 선율줄불놀이인데요. 특별한 전통 불꽃놀이 그 현장으로 떠나보시죠. 경북 안동시 풍천면 하회마을에 찾아왔습니다. 선율줄불놀이는 이곳에서 행해지던 양반놀이로 지금까지 하회마을 주민들이 직접 지켜오고 있는데요. 하회마을의 역사, 문화, 모든 건축물 이런 것들을 보존하는 그런 임무를 맡은 그런 기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낙동강변의 절벽 아래에서 옛날 우리 선조들이 선율놀이를 하다가 나중에 그것이 이제 점점 발전이 돼가지고 줄불과 또 낙화, 그다음 달걀불, 또 선율놀이 이 네 가지를 시연하고 있습니다. 부용대는 하회마을 서북쪽 강 건너의 절벽입니다. 부용대의 거친 기운을 완화하기 위해 마을에서는 소나무 만구를 심었는데요. 이곳이 바로 만송정입니다. 만송정과 부용대 여기를 연결하는 줄불이 있습니다. 줄불에다가 숯봉지를 매달아가지고 그 불꽃이 아래로 떨어지는 그런 장관을 연출을 하고요. 그다음 부용대 위에서는 62m 되는 벼랑 끝으로 떨어뜨리는 그런 낙화놀이요. 이런 놀이가 선율줄불놀이라고 하겠습니다. 이른 시간 하회마을 주민들이 모여 줄불놀이를 준비합니다. 오랜 전통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데요. 지금 하시는 건 어떤 작업인가요? 선율줄불놀이 숯봉지를 만드는 것 작업이에요. 이게 가정이 이제 수건 5월 단오 전후로 해서 채취를 하고 겨울에 뽕나무를 채취를 해서 완전히 건조한 다음에 수철 만들어서 소금하고 넣어서 같이 와가지고 이제 만드는 과정을 하고 있어요. 안동 한지에 쑥과 숯가루를 포함한 여러 재료를 넣고 매듭을 묶어 낙화봉을 만드는데요. 이것이 바로 줄불놀이의 핵심입니다. 어떤 마음으로 작업을 하시나요? 그 최고 중요한 게 뭐 마을에 이제 전통을 이어간다는 거죠. 정성껏 만들어 가지고 또 오시는 분들에게 아 옛날에 이런 것이 있었고 그래서 정성껏 만들고 있습니다. 한편 찾아오신 분들을 위한 숯봉지 위 나만의 소원을 적어보는 체험 좋습니다. 각자 영원하는 말을 적은 후 매듭을 묶어 낙화봉을 만듭니다. 저희는 저희 가족 건강하고요.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는 마음이고 우리 큰아들 이직했는데 직장생활 잘하게 해주시고 우리 딸 결혼하면 행복하게 살라고 뭐든 해도 그냥 가족의 건강이죠. 건강하고 행복하게 잘 살자고 빌었습니다. 이 가족을 위해서 행운을 많이 빌었습니다. 또 다른 자리에서는 인문학 토크쇼가 한창입니다. 신병주 교수님께서 자리에 다양한 이야기를 들려주셨는데요. 요구공이죠. 이 부분이 이제 피난을 해서 이제 강을 건너야 되는데 그때 많은 여성들이 등을 굽혀서 이제 그 지나가는 것을 보았다. 무슨 놀이? 못다리 밟기, 안동 못다리 밟기 놀이다. 이번 강연 주제는 안동을 기억하는 역사와 인물입니다. 교수님과 함께 안동 문화를 이해하는 시간 어떠셨나요? 네, 오중에 강이 들으니까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비가 오는데 교수님 강의에 집중하면서 듣고 또 주변 여기 부용대도 너무 좋고 간접적으로 설명이 너무 와닿고 실질적으로 이 오늘 여기 또 1박도 할 거지만 이 하회마을이 주는 어떤 건강한 에너지까지도 받게 돼서 개인적으로 엄청 좋았어요. 이어지는 작은 음악회, 빗소리와 함께 들으니 낭만이 물씬 묻어나는 것 같습니다. 잠시 감상해 보시죠.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같이 한겨워서 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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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습니다. 고향이 요 경상도 쪽인데 고향 가까이 와서 들으니까 너무 올 기분이 너무 좋습니다. 본격적인 행사에 앞서 펼쳐진 장승 무형문화재 타목 김종흥 명인의 장승 제작 퍼포먼스도 놓칠 수 없겠죠?
농림 발전과 특히 세계유산 하회마을의 순유출블로그가 앞으로 성공적인 기원을 위해서 제가 성공적인 기원 퍼포먼스입니다. 어느덧 해는 저물고 많은 사람들이 풍류를 즐기기 위해 모였는데 더욱 거세지는 빗줄기라니 걱정 반 설렘 반 초조한 마음으로 기다려 봅니다. 이제 줄불놀이 보러 왔는데 줄불놀이가 잘 안 될까봐 걱정돼요. 비가 오긴 하는데 잘 될 것 같아요. 안동이라는 여행이 너무 좋아가지고 불을 못 피운다고 하더라도 너무 좋네요. 긴 기다림 끝 낙허봉이 드디어 천천히 타들어가기 시작합니다. 비바람 탓에 불꽃이 줄줄이 떨어지진 않지만 사방으로 흩어지는 모습이 마치 별과 같은 아름다움을 자랑합니다. 하나, 둘, 셋! 놓칠 수 없는 소중한 광경 두 눈에 가득 담아봅니다. 여러분도 잠시 시창과 함께 현장을 느껴보시죠. 1년 단봄 주말은 태양 따라 모셔 있고 아, 너무 환상적이고요. 처음 봤는데 불꽃놀이 제 아무리 불꽃놀이가 아무리 아름다워도 이 선유 줄불놀이 따라오지 못할 것 같습니다. 서울에서는 잘 못 보는 거였는데 오늘 와서 보니까 생각보다 너무 예뻤고요. 꼭 하늘에서 별이 떨어지는 것 같아서 참 아름답게 잘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다들 힘든데 그런 소망을 이게 담아서 한다는 게 참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뭉클하기도 하고 행복하기도 하고 다음에 또 기회가 있으면 또 와서 소원 빌고 싶어요. 이번에 꼭. 여러분의 소원은 무엇인가요? 하회 선유 줄불놀이의 전승이 앞으로도 계속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 바랍니다. 실록이 푸르른 5월, 세종시 거리 곳곳은 예술의 향기로 가득합니다. 주말마다 낮과 밤을 뜨겁게 물들이는 세종 컬처로드가 시작됐기 때문인데요. 지역 청년 음악인들의 버스킹 공연인 세종 컬처로드. 참여 뮤지션 중 한 팀인 방구석 프로뮤즈의 열정 넘치는 연습 현장을 만나보고요. 온 가족 휴식 공간으로 사랑받는 세종 시립 도서관에서는 박지혜 작가의 전시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인간과 자연의 공존을 모색하는 회화 작품들이 큰 울림을 주는데요. 시민들의 일상 속으로 찾아와 더욱 반가운 세종시의 다채로운 문화예술 현장을 소개합니다. 매년 공연장의 문턱을 낮추고 시민 속으로 찾아가는 공연을 선보여온 세종컬처로드. 2017년부터 시작된 세종시 문화관광재단의 대표 행사 중 하나인데요. 올해도 30여 팀의 청년 예술가들이 선발돼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인디밴드 방구석 프로뮤즈도 5월 11일 첫 공연을 앞두고 연습이 한창입니다. 대전을 기반으로 활동 중인 어쿠스틱 인디밴드 방구석 프로뮤즈. 총 3명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작사, 작곡, 편곡까지 다재다능한 실력을 뽐내는 팀입니다. 안녕하세요. 방구석 프로뮤즈에서 보컬 그리고 리더를 맡고 있는 천원석입니다. 저는 피아노 치고 서브 보컬을 맡고 있는 박주환이라고 합니다. 저는 기타 치고 있는 유병규입니다. 저희가 셋 다 공대 출신인데요. 그리고 저는 화학과 출신이에요. 그래서 그 탄소 개수에 따라서 앞에 이 접두사가 달라집니다. 화학에서는. 그래서 한 개일 때는 뭐 메타, 두 개일 때는 에타, 세 개일 때는 프로판. 그래서 이제 저희가 세 명이니까 앞에 프로 이렇게 한 접두사를 붙이고 뒤에 이제 뮤즈라는 단어를 이렇게 붙여서 프로 뮤즈라는 세 명의 뮤즈라는 그런 단어를 좀 만들어 봤고요. 그리고 저희가 동아리에서 만났습니다. 학교 동아리, 통기타 동아리에서 만나서 그 통기타 동아리에서 계속 음악을 하고 저희 방에서 그렇게 음악을 하던 거를 좀 살려서 우리의 정체성을 좀 방구석으로 잡아보자 라고 생각을 해서 방구석 프로뮤즈라는 팀을 좀 짓게 됐습니다. 이름을
스스로 새벽 감성을 노래하는 어쿠스틱 밴드라고 얘기하는 방구석 프로뮤즈. 2019년 디지털 싱글 음반을 발매하며 데뷔한 후 어느덧 지역을 대표하는 밴드로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는데요. 특히 일상을 살아가며 겪는 다양한 이야기들을 노래로 담아 동시대 청춘들의 큰 공감을 얻고 있습니다. 뭐 일상 생활을 하다 보면은 기분이 좋을 때, 밝을 때 있고 또 씁쓸할 때, 우울할 때 이렇게 있는데요. 그런 감정들을 좀 방구석에서 작업하면서 음악에 많이 녹이고자 합니다. 근데 이런 저희의 방구석 감성들이 대중들께도 좀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는, 저희의 감정이 고스란히 전해질 수 있는 음악을 하고자 합니다. 무대가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 달려가는 방구석 프로뮤즈. 시민과 가까이에서 호흡하는 버스킹 공연은 이들에게도 큰 활력이 되는데요. 특히 올해로 3년째 참가하는 세종 컬처로드는 여느 무대와는 다른 특별함이 있다고 합니다. 공연을 이제 전국적으로 다니다 보면은 그 도시가 주는 좀 느낌이나 분위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양한 도시의 분위기를 좀 느껴봤는데 세종은 이런 좀 이렇게 젊은 분위기의 어떤 그런 이미지가 있어서 저희도 공연할 때 그런 에너지를 조금 더 살려드릴 수 있도록 밝은 공연을 많이 하고 또 저희가 그 에너지를 또 도로 받아서 세종이 또 그런 활기찬 에너지와 다음 공연을 위한 또 원동력이 좀 되는 그런 메리트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에서 음악 활동을 지속적으로 해내기란 쉽지 않은데요. 대중에게 인기 있는 노래보다는 자신들만의 색깔이 담긴 노래를 들려주고 싶다는 방구석 프로뮤즈. 지역의 문화 환경이 자신들로 인해 더욱 넓어지고 다채로워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일단은 제가 음악을 만들어서 사람들한테 보여주고 싶은 이유가 제일 크겠죠. 첫 번째 이유는 제 음악을 들려주고 싶어서인 것 같고요. 그리고 저는 지역이 딱히 중요하다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제가 좀 더 편하고 제 생각이 좀 더 쉽게 열릴 수 있는 곳에서 작업을 하는 게 지금은 더 낫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역에서 많이 활동을 지금 유지하고 있는 것 같고요. 때론 가볍게, 때론 깊은 울림을 주는 노랫말과 멜로디로 이 시대 청춘들의 꿈과 희망을 노래해온 방구석 프로뮤즈. 이들의 열정 넘치는 무대는 5월 11일 세종시 아름동 복합 커뮤니티 센터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저희가 매해 음악을 내는데 올해도 놓치지 않고 많은 곡들 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싱글도 많이 내고 또 미니 앨범도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많이 기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세종 곳곳에서 시민 여러분들 찾아뵐 텐데요. 소식 많이 찾아주시고 또 저희 방구석 프로뮤즈도 함께 하니까요. 많은 관심 기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민들이 일상 속에서 책과 친숙해지는 공간인 세종시립도서관. 이곳 지하 전시실에서는 지역 작가들을 발굴하고 소개하는 전시회가 꾸준히 열리고 있는데요. 도심에서는 접하기 어려운 푸르른 대자연과 싱그러운 꽃들이 화폭 가득 펼쳐져 있습니다. 박지혜 작가의 경계의 정원에서라는 이름의 전시회입니다. 세종시립도서관은 세종시 대표 도서관으로서 전통적인 도서관의 역할을 넘어 인문학, 문화예술, 음악회, 미술 전시 등 복합 문화 공간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전시는 세종에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청년 작가인 박지혜 작가에게 전시 공간 및 홍보를 지원하고 도서관을 찾는 관람객들에게는 미술 향유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마련하였습니다. 언뜻 보면 낙원처럼 펼쳐진 자연 속에서 동식물들이 평화롭게 지내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자세히 보면 동물들이 종이접기로 표현돼 있거나 자연과는 좀채 어울리지 않는 종이가 곳곳에 등장합니다. 주로 제 작품에는 종이라는 소재가 들어가게 되는데 그 종이가 가진 의미는 되게 다양하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제가 가장 주목하고 있는 특징 중에 하나는 쉽게 찢겨지고 쉽게 망가질 수 있는 그런 연약한 존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쉽게 구겨지고 찢겨진 자연 속 동식물들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고자 합니다. 동물이 동물다울 수 없는 자연 환경이나 인간이 인간다울 수 없는 사회에서 살아서가는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싶었습니다. 박지혜 작가는 기후변화로 인해 피해를 입는 자연과 생태를 우려의 시선으로 바라보는데요. 예고된 재난을 눈앞에 둔 동물들은 한없이 여리고 약해 보이기만 합니다. 행복하고 아름다운 장면 같지만 최근 이상기온으로 인해서 곰들의 이상행동을 단편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겨울잠을 자지 못하는 곰들이 민가에 내려와서 먹이를 찾아 헤매거나 연못이나 수영장에 들어가서 물놀이를 하는 모습인데요. 우리 인간에게는 단편적으로는 아름답게 보일 수 없는 그런 풍경을 작품으로 담았습니다. 종이 위에 피어난 민들레꽃과 접시꽃은 강인한 생명력을 보여주는데요. 작가에게는 가슴 아픈 경험이 반영된 작품이라고 합니다. 제가 올해 키워온 반려견이 있는데 반려견이 세상을 떠나고 화장을 했을 때 한 줌 정도 되는 종이에 접혀서 저한테 돌아왔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보면서 종이가 저에게는 생과 사의 어떤 그 구분을 짓는 소재라고 생각이 되었어요. 그리고 그 계절에 주변에 접시꽃이 많이 피어 있었는데 많이 꽃이 피게 되면 그 무게에 이기지 못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꺾이기도 하지만 그것을 알고도 피어나는 꽃들을 보면서 끝을 알고 있지만 끝이 없길 바라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인간의 모습을 담았습니다. 도서관을 찾은 시민들도 뜻밖의 예술 작품을 감상하느라 시간 가는 줄을 모르는데요. 작품에 담긴 의미를 탐구하며 상상의 나래를 마음껏 펼쳐봅니다. 색감들도 되게 밝고 소재들도 친숙한 소재라서 쭉 둘러보고 되게 뭔가 느낌이 좋았어요. 그래서 주말에 이제 아기랑 같이 와도 부담스럽지 않겠다는 생각을 했고 사실 저희가 전시관 가기는 조금 부담스러울 수 있잖아요. 근데 근처에 이렇게 가볍게 즐길 수 있는 전시가 있어서 너무 좋아서 주변 분들한테도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예쁜 꽃을 보면 우리 마음에 꽃이 피듯이 일상 속에 만나는 예술 작품들은 우리 삶을 더욱 풍요롭게 해주는데요. 문턱을 낮추고 장벽을 없애며 친근하게 다가오는 예술의 향기로 5월이 더욱 화사하게 물들어갑니다. 도시의 제한된 공간을 활용해 소규모로 농작물을 재배하고 식량을 생산하는 농업활동인 도시농업! 그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6시 아닙니다. 여기 6시 K본부 아니고 여기는 MBC입니다. MBC 도심에서 자연을 즐기면서 농업의 가치를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다고 해서 제가 여기를 왔는데 야 여기가 어디냐? 청주입니다. 청주하고도 여기를 한번 가보시죠. 갑니다. 여기입니다. 청주에 자리한 도시농업관으로 찾아왔는데요. 조문식 리포터, 오늘 제대로 한수 배워볼 수 있을까요? 그런데 농부는 아닌 것 같고 뭔가 진지한데요. 아니 굉장히 진지하게 이렇게 회의를 하시는데요. 네. 무슨 회의이십니까? 아 예, 저희는 그 청주시 농업기술센터 소속의 네. 도시농업 품목별 연구회 중에 하나인 도시농업 연구회예요. 요즘 이제 도시 안에서 어떤 농업을 할 것인가, 또 지구 환경을 위해서는 또 도시 환경을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네. 이런 것들을 다양하게 연구를 하고 경험치를 같이 나누면서 좀 발전하는 연구하는 모임이에요. 메마른 도시에 활기를 불어넣는 방법은 무엇인지 서로의 경험을 공유하며 정보를 나누는 도시농업연구회. 이분들은 어떻게 시작하게 되었을까요?
친환경에 대해서 공부하게 되고 친환경을 넘어서 아이들이 이거를 함께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저는 시작하게 됐어요. 제 이제 군생활을 좀 오랫동안 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군생활은 간단하잖아요. 예. 시키리들 하고 예. 그다음에 자기 이제 판단해 가지고 전략적으로 이제 판단하면 되는데 농사는 끝이 없어요. 다 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 그러니까 그 많은 거를 네. 많은 그 지식을 습득하셔가지고 그런 분들 다른 분들한테 이렇게 전달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걸 그렇죠. 좀 많이 좀 알려주려고 네.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도시농업연구회 지승현 회장은 어떤 방법으로 도시농업에 참된 의미를 전하고 실천하고 있을지 궁금한데요. 그녀의 철학이 담겨 있는 농장으로 따라가 봅니다. 이 땅을 제가 이제 매입한 지가 4년 차인데요. 옥수수밭이었어요. 옥수수를 심고 거두고 난 다음에 그해 10월 말부터 제가 이제 서서히 바꾸고 제가 하고 싶은 일하고 접목시켜서 심어 나가고 있는 제 정원이에요. 아니 그러면 옛날부터 네. 이런 일을 하셨어요? 나무 가꾸고 꽃 가꾸고 하시는 일을? 아니에요. 저는 원래 충북대병원에서 오래도록 간호사 생활을 많이 했어요. 간호사 생활을 오래도록 하고 네. 퇴직을 하고 꽃과 나무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치유하는 곳에 가서 이제 잠깐 수업을 듣다가 제가 거기에 매료돼서 제가 직업이 돼버렸어요. 꿈 많던 젊은 시절 대형병원에서 신생아를 돌봤던 간호사가 지금은 사람의 마음을 치유하고 탄소 중립에 앞장서며 건강한 먹거리를 위해 노력하는 농장지기가 됐습니다. 여기는 여기 토끼풀이죠 이게? 네네. 아니 토끼풀들이 그냥 많네요. 저희는 토끼풀을 따로 기르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잘라버리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토끼풀이 많이 번지면 되게 지저분하다고 정원이 지저분하다고 하시는데 땅을 이렇게 토끼풀들의 뿌리들이 싹 다니면서 지렁이가 땅 안에 막 이렇게 좋은 효과를 주는 것처럼 얘도 그 뿌리가 그렇게 주거든요. 그래서 저는 토끼풀을 일부러 없애지도 않고 이왕이면 나오면 아이고 예쁘다 이렇게 하고 더 번지게 놔두는 편이에요. 혹시 토끼라도 오면은 토끼가 먹고 가고 돼요? 토끼도 먹고 저희도 먹고. 네. 나무들이나 식물들 속에 땅 속으로 이제 포집되어야 되는 탄소들을 끄집어내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거죠. 이런 것들이 자연 순환 농법의 하나고 탄소 중립 농법의 하나예요. 식물을 관찰하고 돌보는 행위는 우리에게 책임감과 만족감을 주는데요. 자연과 교감하는 경험은 자아를 강화시키고 삶의 의미와 목적을 부여해주기도 합니다. 도시는 사실 삭막하잖아요. 농촌은 항상 교류를 하시잖아요. 그죠? 그게 이 도시 농업의 장점, 네, 도시 농업이 네. 하고자 하는 일 그런 것 같아요. 네, 서로 배워나가야 돼요. 그죠? 네, 보충해야 돼요. 오늘 진짜 저는 더 많은 거 배웠어요. 아유, 별 말씀을 감사합니다. 추억도 주시고 많은 네. 걸 주셨기 때문에 진짜 너무 감사합니다. 아유, 저도 감사해요. 근데 제가 뭐 또 해야 될 일이 또 있나요? 뭐. 가셔서 이제 또 힘을 쓰시고 네. 예, 경험을 이렇게 쏟아부으실 수 있는 그런 좋은 일거리를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저는 얼굴하고 머리 쓰는 거 외에는 그거 안 그 외에는 다 괜찮으니까 얼굴도 잃고 아니 오늘부로 머리도 얼굴도 되세요. 보기만 해도 푸릇푸릇한 이곳은 청주시 농업기술센터 유기농 복합단지입니다. 2024 청주시 도시농업 페스티벌 준비가 한창인데요. 도시농업연구회 회원들이 준비하는 특별한 공간이 있다고 하네요. 아니 근데 우와 놀라셨어요? 아니 여기 뭐 많아요. 많아요. 네. 여기는 이 공간은요 네. 이제 5월 3일부터 3, 4, 5, 6, 4일 동안 청주시 도시농업 페스티벌이 열리는 장소 중에 한 군데예요. 네. 여기는 이제 아이템은 텃밭 정원이에요. 도심 속에서 도시농업을 쉽게 즐길 수 있는 방법 아시나요? 곤충을 위한 작은 집은 기본이고 상자에 심어놓은 모종과 꽃에서부터 미니 딸기밭까지 도시에서 즐길 수 있습니다. 여기는요 진짜 그 앉아있으니까 옥상 네. 같은 그런 분위기가 나요. 네, 옥상 정원을 생각하고 꾸민 곳이에요. 옥상에 황량한 것보다 이런 게 있으니까 제가 네. 눈이 즐겁고 일단은요. 일단 눈이 즐거워요 그냥. 이제 먹거리도 있고 꽃도 있고 네. 또 직원들 간에 이렇게 앉아서 화합할 수도 있고 대화할 수도 있는 공간으로 한번 꾸며봤어요. 녹차 한 잔 탁 놓고 앉아서 얘기하면서 싸워도 하면은. 화해가 되겠죠. 그러니까. 자투리 공간을 활용한 작은 정원 상상해보신 적 있으시죠? 요즘 풀멍, 화초멍으로 불리면서 직장이나 가정에서 즐기고 있는데요. 이렇게 함께 만들고 감상하는 것만으로도 도시민들에게는 큰 위안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텃밭이 주는 힐링의 순간 느껴보고 싶으시죠? 진짜 여기는 옛 생각, 드시고, 예. 옛 생각, 추억 그 장소에 딱 그 장소에 이거. 야, 요거 그냥 선생님, 네. 요거 딱 해가지고 싸고 싶으시죠? 예. 페스티벌에 찾아올 많은 관람객들을 위해 막바지 준비가 한창인데요. 조문식 리포터도 빠질 수 없겠죠. 알록달록 예쁜 꽃들을 보고 있으니 마음까지 상쾌해집니다. 도시농업이 재밌는 건 뭐 어떤 게 재밌어요? 이렇게 조그마한 땅에서도 이렇게 갖가지 심어가지고 네. 우리가 먹을 수도 있고 네. 이렇게 또 모양으로도 예쁘게 볼 수도 있고 그래서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큰 게 아니라 이게 네. 말 그대로 소확행이네, 그죠? 도시농업의 그 그거 아니에요? 맞아요. 도시농업의 장점, 도시농업의 네. 좋은 점이 네. 바로 소확행, 그죠? 농업활동의 또 다른 모습. 도시농업 공동체 문화와 여가 활동까지 담긴 모든 것을 함께할 수 있습니다. 농업을 문화로 인식하고 농업을 통해서 치유받고 지구 환경도 좋아지는데 농업이 일조해야 된다는 그런 개념에서 저희 텃밭 정원은 굉장한 의미가 있는 것 같고 도시농업도 또한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건강하게 사는 방법 도시농업 함께해요. 농업 활동을 통해 몸과 마음의 건강한 삶을 추구하는 아름다운 실천. 지구를 살리는 가장 쉬운 방법. 도시의 생명을 심는 도시농업. 여러분도 함께해 주실 거죠? 5월 5일은 세상의 모든 어린이들이 손꼽아 기다리는 어린이날. 1년에 하루뿐인 어린이날을 평범하게 보낼 순 없겠죠. 맛있는 떡볶이를 직접 만들 수 있는 건 물론 신나는 놀이공간과 다양한 체험이 가득한 이곳은 어린이뿐만 아니라 어른도 함께 즐거운 대구 떡볶이 페스티벌인데요. 내가 제일 좋아하는 떡볶이. 매콤달콤한 추억이 떠오르는 떡볶이도 먹고 충전한 에너지로 신나는 공연 즐기며 스트레스도 한 방에 날려주고 어린이 어른 모두가 행복한 어린이날의 떡볶이 축제 지금 함께 만나러 가볼까요? 떡볶이 페스티벌이 진행되고 있는 이곳은 대구 북구에 있는 대구은행파크. 한눈에 봐도 넓은 공간이 이미 많은 사람들로 북적북적. 귀여운 캐릭터 구경도 하면서 안으로 들어가 보니 길게 늘어선 줄행렬. 아니 떡볶이 페스티벌이 뭐길래 이렇게 인기가 많아요? 떡볶이 페스티벌은 2021년 떡볶이 잘하는 집을 알려보는 프로젝트라는 이름의 온라인 행사로 시작되어 2024년 현재 4회차를 맞이한 지자체 최초이자 세계 유일의 떡볶이 축제입니다. 또 대구 하면 딱 떠오르는 단어가 화끈함인데요. 성격도 기후도 화끈하고 핫한 대구에서 매운맛을 대표하는 떡볶이가 주인공인 페스티벌이 시작된 것은 운명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외에도 어린이날을 맞아 뽀기 퀴즈 놀이터, 병검 마술쇼, 떡볶이의 성지로 불리는 대구로 오시면 전국의 유명한 떡볶이를 한자리에서 맛보며 즐기실 수 있으니 전 세계 떡볶이 덕후들 대구 북구 떡볶이 페스티벌에서 만나길 바랍니다. 어린이날을 위해 만든 뽀기랜드에서 부모님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아이들. 다양한 종류의 게임을 즐기는 아케이드 존부터 직접 떡볶이를 만들어보는 체험 공간까지. 와, 보기만 해도 군침 도는 비주얼. 아빠 저도 한입만 먹어볼게요. 맛있는 음식 야무지게 먹고 신나게 놀아주면 먹고 놀기만 하고픈 소원 성취. 신나게 놀다가 가는 휴식 타임엔 귀여운 캐릭터 키링과 말랑이를 내 취향에다가 직접 만들어보는데 예쁘게 꾸미고 가위로 쓱쓱 오려주면 짜잔! 나만의 말랑이 탄생! 떡볶이도 많이 팔고 놀이터도 있고 하는 게 와가지고 좀 좋은 경험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날씨도 좋고
다양한 체험거리도 있고 먹을 것도 많아서 아이들과 재밌게 놀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되게 활기차고 즐거운 것 같습니다. 다만 너무 뜨겁네요, 날이. 날도 좋고 좋았습니다. 그래서 떡볶이를 굉장히 떡볶이에 진심인 사람들을 위해 열린 랜덤 떡볶이 맞추기 대회. 과연 이 떡볶이가 어떤 떡볶이인지, 어? 무슨 떡볶이인지 맞출 수 있을까요? 그냥 먹습니다. 아, 좋아요, 좋아요. 떡물리에가 되는 길은 멀고도 험하니. 그리고 이런 곳에 왔으면 인증샷은 필수 코스. 찰칵 찍은 사진은 곧바로 내 손 안에 써. 재미있는 이벤트부터 대구 각지의 떡볶이 집들이 다 모였으니 줄이 줄어들지 않을 만하죠. 할머니 생각나는 옛날 쌀 떡볶이부터 탱글탱글한 학교 앞 분식집 떡볶이. 각양각색의 떡볶이를 한자리에서 맛볼 절호의 기회. 맛있게 먹어. 컵에 이 맛 저 맛 모두 담아 친구들과 함께 나눠 먹으면 이보다 좋을 수 없다. 고개가 절로 끄덕여지는, 응? 행복한 맛의 엄지척은 자동. 고개 떡볶이 맛있어요. 강추 강추. 떡볶이 3마리 튀김 3종에 9,000원이에요. 아프리카식 떡볶이 맛보러 오세요. 다양한 퓨전 떡볶이는 물론 아프리카식 매운 떡볶이까지 있는 그야말로 글로벌 K떡볶이. 다양한 빨간 맛이 우리를 유혹하는데, 어머, 저 고추 좀 봐. 서아프리카식 매운 떡볶이는 사실상 이제 한국 사람들도 매운 음식을 굉장히 좋아하지만 서아프리카 사람들도 매운 음식을 굉장히 즐겨한다고 해요. 특히나 이제 서아프리카 음식 중에 졸로프 라이스라는 음식을 저희가 봄따서 만들었고요. 그리고 매운맛을 조금 더 극대화하기 위해서 하바네로 고추와 하바네로 파우더를 활용해서 굉장히 맛있고 색다른 매운맛으로 표현을 해봤습니다. 강인한 어른들을 위해 매운 고추 아낌없이 탕탕 넣은 떡볶이. 보기만 해도 혀가 얼얼해지는데 과연 맛은 어떨까요? 매운데 맛있어요. 되게 매울 줄 알았는데 맛있게 매워가지고 뭔가 글로벌 떡볶이라 다른 부스보다 기대돼서 먹었는데 훨씬 맛있고 토핑도 직접 얹어 먹어서 재밌었던 것 같아요. 요즘 떡볶이는 떡볶이만으로도 중요하지만 함께 먹는 다양한 사이드 메뉴와 토핑이 떡볶이 맛을 좌우하는데요. 미니 핫도그부터 분식의 근본 튀김까지 각양각색 짝꿍대전 시작! 길거리 음식의 대명사 어묵꼬치부터 오동통한 순대도 맛이 좋게 썰어주고 갓 튀긴 김말이와 떡볶이 국물의 조합은 국룰 조합! 역시 퓨전 떡볶이 전성시대인 만큼 골라먹는 재미가 있다. 떡볶이랑 치킨 나왔습니다. 예, 대구 해명물 국정로 세트 나왔습니다. 아, 너무 많은 분들 만나서요. 너무 좋은 기운 받고 네, 힘내서 장사하고 가는 것 같습니다. 떡볶이를 여러 가지를 한꺼번에 한 자리에서 다 볼 수 있다는 건 진짜 좋은 기회 아닌가요? 이런 기회가 저는 많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다양한 음식을 맛볼 수 있는 기회의 장이기도 하지만 함께 한 끼를 먹는 만남의 장이기도 한 이곳. 다양한 음식을 한상 가득 차려서 함께 나눠 먹으면 입도 마음도 모두 즐겁다. 맛있는 음식을 먹으며 도란도란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다 보면 어느새 얼굴엔 웃음꽃이 활짝. 떡볶이는 순대라고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막창 떡볶이가 엄청 맛있었어요. 치킨이랑 국물이랑 같이 찍어 먹으니까 맛있어요. 돼지 떡볶이랑 김말이랑 같이 먹으니까 떡이 더 쫄깃쫄깃한 것 같아서 더 맛있었어요. 해는 저물어 가지만 식을 줄 모르는 이곳의 열기. 사, 사이다! 박수! 축제에 빠질 수 없는 신나는 쇼타임. 그렇게 모두가 함께하는 행복한 시간. 여러 브랜드의 떡볶이를 한 번에 즐기서 참 먹어 좋았습니다. 저희한테 재밌고 떡볶이 먹어. 고기가 있어요. 아이랑 같이 충전 줄 수 있어서 즐거웠습니다. 떡볶이로 제일 유명한 대구에서 맛있는 여러 가지 떡볶이 많이 먹을 수 있었고요. 좀 강요를 좀 신나게 놀고 갈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지금 바로 내려와 주세요. 떡볶이가 있어 우리는 행복했다.
빨간 맛의 유혹 떡볶이 페스티벌. 우리 내년에 더 재밌고 새로운 모습으로 또 만나요. 나는 좋아, 나는 좋아. 잊을 수가 없다네. 바다가 아름다운 삼척, 그 중에서도 뛰어난 경관을 자랑하는 곳이 바로 이곳 정라진입니다. 오랜만에 바다에 와서 좋긴 한데 이곳엔 도대체 무슨 일로 왔을까요? 안녕하세요. 리포터 김유진입니다. 저는 지금 바닷가 마을 정라진에 나와 있는데요. 와, 여기 한번 보이시나요? 지금 바다가 이렇게 펼쳐져 있습니다. 작지만 아담한 바닷가 마을인데요. 사실 제가 오늘 이곳에 처음 왔기 때문에 이곳을 잘 모릅니다. 그래서 저의 설명을 도와주실 선생님을 한번 모셔보도록 할게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간단하게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려도 될까요? 저는 삼척시에서 활동하고 있는 문화관광 해설사 이정숙입니다. 네, 오늘 저한테 이렇게 정라진 소개를 좀 부탁하셨는데요. 네, 제가 아는 만큼 예,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저 삼척에 네. 네, 역사가 담겨 있는 네. 장소가 바로 옆에 있으니까 그곳으로 먼저 출발해 볼까요? 가볼까요? 네. 출발! 바다 하면 바로 동해바다. 그 중에서도 최고라는 정라진. 비단결 같은 바다가 반기는 정라진의 매력에 푹 빠져볼까요? 따라오라 그래서 오긴 했는데 덩그라니 산이 하나 있네요. 선생님, 역사적인 장소에 데려온다고 하시더니 이건 그냥 산인데요? 이곳이 역사적인 장소예요. 여기가요? 네. 그럼 저희 올라가 봐야 되나요? 네. 산 정상까지 올라가 봐야 돼. 네, 그럼 한번 가보시죠. 좀 미심쩍긴 하지만 속는 셈치고 따라가 볼까요? 긴가민가 하면서도 이렇게 드론으로 보니 꼭대기에 뭔가 있긴 있습니다. 걷고 걷고 또 걸어 드디어 정상에 도착. 선생님! 이게 바로 그 유명한 비석 아닌가요? 맞아요. 척추동해비. 척추동해비요. 옛날 옛적에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까지는 아니고 오래전 삼척은 심한 파도가 자주 쳤다고 합니다. 파도가 어찌나 거센지 바닷물이 마을까지 밀려오면서 자주 홍수가 났다고 하죠. 매번 반복되는 일에 당시 삼척부사였던 허목은 홍수를 막고자 손수 동해바다를 찬양하는 글을 짓고 비문을 새겨 척주 동해비를 세웠다고 하는데요. 그 뒤로는 신기하게도 바다가 잠잠해졌고 홍수가 일어나는 일이 없었다고 합니다. 이후 척주 동해비는 조수를 물리치는 퇴조비로 불리며 마을을 지켜주었다고 하죠. 요거를 탁본해서 집에 걸어두면 예, 집에서도 이렇게 가정에도 갖가지 애군을 좀 막아준다는 설이 있어서 실제로 이걸 탁분해서 집에 보관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저도 어디서 탁분 하나 구해서 집에 가져갈 수 없나요? 이렇게 큰 탁분은 아니더라도요. 네. 삼척에서는 이렇게 척조동의 비문을 이렇게 상품화해서 네. 열쇠고리라던가 뭐 이렇게 또 예쁜 등이라던가 몇 가지 뭐 스카프라던가 여러 가지 상품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걸 하나 해서 몸에 지니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도 효과가 있나요? 네. 그럼요. 저도 열쇠고리 하나 가지고 있거든요. 네. 정라진을 든든하게 지켜주고 있는 척주 동해비를 지나 이번에는 삼척 최고의 뷰 맛집 나리골 감성마을로 향해봅니다. 언덕을 따라 걷다 보면 발 아래 펼쳐진 장관에 걸음이 절로 멈춥니다. 여기서 보면 뷰가 너무 예쁠 것 같아요. 진짜 탁 트여서 삼척이 지금 다 내려다 보이는 것 같아요. 감성마을이 왜 뜨는 마을인지를 이제 알겠네요. 맞아요. 왔습니다. 난 맨날 저쪽에서만 봤기 때문에. 어머님도 오늘 처음 이쪽에서 보시는 거죠? 네, 이쪽은 처음이에요. 삼척에 살아도 가는 곳만 가다 보니까 네 확실히 아래에서 볼 때랑 위에 올라와서 볼 때가 진짜 다르네요. 시야가
어떻게 이렇게 아담하고 이렇게 예쁠까요? 참 오늘 바다가 무척 잔잔하네요. 오, 그러게요. 진짜 비단결 같네요. 저희. 우와. 네, 어머니 혹시 삼척에서 특별히 또 얘기해 주실 만한 어떤 전통 문화 같은 게 있나요? 아, 네. 삼척에는요. 인류 세계 무형 문화유산으로 등재된 기술다리가 있어요. 옛날에는 네. 이렇게 여기가 이제 산촌도 있고 또 뭐 농촌도 있고 여기 어촌도 있잖아요. 네. 예, 그러니까 이렇게 마을별로 이렇게 어촌 마을 또 뭐 농촌 마을 뭐 산촌 마을 뭐 이렇게 서로 또 뭐 그렇게 힘겨루기를 해서 뭐 이렇게 이기는 팀이 말하자면 이제 어촌 마을이 이겼다면 뭐 이제 뭐 풍어를 이룬다거나 아~ 예, 농촌이 이기면 뭐 또 풍년이 온다거나 뭐 이런 그런 이야기도 있고. 정월 대보름이면 삼척에서는 특별한 놀이인 기줄다리기를 합니다. 기줄다리기 이름이 특이한데요. 줄다리기 줄이 개를 닮았다 해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개의 삼척방언인 기를 붙여 기줄다리기가 된 거죠. 기줄다리기의 시작은 확실하지 않지만 1662년에 삼척 시민이 다 함께 즐겼다는 기록이 남아있는 만큼 좋게 400여 년이 넘는 전통과 역사를 가지고 있는 놀이입니다. 말 그대로 줄다리기인 이 놀이는 삼척의 젖줄인 50천을 중심으로 태안을 뜻하는 분해와 산곡을 의미하는 말곡 두 팀으로 나누어 겨루는데 분해가 이기면 해사가 풍년이고 말곡이 이기면 농사가 풍년이라 믿는답니다. 삼척 기줄다리기는 단순히 전통놀이라는 걸 넘어 2015년에는 유네스코 인류 무형문화유산으로 지정됐을 정도로 그 가치를 인정받고 있죠. 삼척 기줄다리기의 흥미로운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름다운 나리꼴길을 걷다 보면 산 중턱에 홀로 우뚝 서 있는 건물 한 채를 볼 수 있습니다. 이곳은 어떤 곳인지 궁금해지는데요. 어, 저건 뭐예요, 선생님? 네, 선왕당이에요. 선왕당요. 여기 설명 잠깐 우리 뭐 하던 곳인지 잠깐 설명해볼게요. 네. 네, 이곳은 바닷가 마을이잖아요. 네, 예, 이렇게 바닷가 마을에서는 예, 주로 이렇게 선왕당 이제 굉장히 중요시했어요. 예, 그래서 이렇게 바다의 안녕과 이제 풍어를 기원하는 예, 여기 제일 늘 이제 지내던 곳이고요. 예, 매년 뭐 정월 대보름에 이제 가장 이제 중요시하게 이거 이제 제사를 모시고요. 마을 분들에게 꼭 필요한 곳이었겠네요. 아, 그렇죠. 선왕당을 지나 나리꽃 감성마을 더 안쪽으로 발길을 옮기다 보면 색색의 지붕과 비단결같이 아름다운 바다를 볼 수 있는데요. 눈이 닿는 곳이 모두 절경이라 걷는 재미가 있답니다. 이렇게 바다 보면서 걷기 좋네요. 오늘 날씨도 무척 좋은데? 어, 그렇죠. 처음에 되게 걱정했거든요. 비 올까봐. 어, 저기 뭔가 지금 뭐 하고 계신 분이 있는데요. 어? 선생님, 안녕하세요. 어, 지금 뭐 하고 계세요? 아, 마을 풍경을 담고 있습니다. 마을 풍경이요? 네. 우와. 어, 원래 사진을 찍으시는 분이세요? 네, 마을이 조금씩 조금씩 변해가는 걸 지금 기록으로 남기고 있습니다. 어, 제가 여기서 자랐는데 어릴 때부터 마을이 자꾸 변해가는 모습을 제가 오래전부터 기록으로 남기고 있습니다. 아, 혹시 이렇게 찍으신 지는 몇 년이나 되셨나요? 한 20년 정도 된 것 같아요. 기록으로 남긴 지는. 20년이요? 네. 어, 선생님이 기억하시는 정나지는 어떤 곳인가요? 아, 예전에는 여기가 수산물이 엄청 고기도 많이 잡혔고요. 사람들도 여기 굉장히 많이 살고 있었는데 지금은 젊은이들이 떠나고 이제 어르신들만 많이 남아서 이제 마을을 지키고 있습니다. 오, 그렇군요. 이 동네 원래 이름이 나리꼴이거든요. 마을의 벽화라든가 이제 마을을 깨끗하게 이렇게 정비를 해서 지금은 나리꼴 감성마을이랑 관광마을로 지금 많이 알려지고 있습니다. 나리꼴이라고요? 이름이 되게 예뻐요. 아, 예전에는 이 마을에 나리꽃이 많이 피어서 그래서 나리꼴이라는 골짜기니까 나리꽃이 많이 피는 골짜기라 이래서 나리꼴이라 불렀고요.
선생님 나리꽃이 뭐예요? 여기서 지금 볼 수 있나요? 아쉽게도 지금은 나리꽃이 이제 없습니다. 아, 네. 아쉬워요. 저도 아쉬워요. 길에서 우연히 만난 반가운 인연을 뒤로하고 걷다 보면 눈앞에 펼쳐지는 아름다운 풍광에 밥을 안 먹어도 배가 부를 정도지만 금강산도 식후경이라고 여행까지 왔는데 맛있는 음식을 안 먹을 수 없겠죠. 출출해질 즈음 식당을 하나 만날 수 있는데요. 정라진에서 잡은 식재료로 직접 요리하는 이 동네에서 알아주는 맛집이라고 합니다. 와, 드디어 음식이 나왔어요. 이게 묵은지 김치조림이고 이게 오리새우인 거죠? 네, 맞아요. 아, 와, 향이 지금 너무 좋은데요. 코를 이렇게 딱 찌르는데 이거 진짜 맛있을 것 같아요. 네, 정말 맛있어요. 먹어봐요. 정말 맛있어요. 네. 오, 이 양념 냄새만 맡아도 너무 맛있을 것 같은데요. 그럼 저희 한번 어머니 먹어볼까요? 그럴까요? 네. 맛이 기대가 돼. 이게 새우가 지금 껍데기가 얇아, 껍질이 얇아서 한 입에 넣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맛있어요. 맛있어요? 잔뜩 찡그린 미간을 보아하니 그 맛이 아주 끝내주나 봐요. 오, 사장님 너무 맛있어요. 아유, 감사합니다. 네. 사장님은 여기서 계속 살고 계셨었나요? 아니면은, 아니죠. 제가 네. 결혼한 지 한 30년 됐고요. 네. 네, 이 동네도 너무 좋아서 오다 보니 결혼을 하게 됐어요. 아, 예, 예. 근데 보면은 예. 저는 사실 여기 식당 이름이 할머니가 들어가서 할머님이 사장님이실 줄 알았는데 굉장히 젊으셔서 놀랐거든요. 여기가 처음에는 이 식당을 만들 때는 감성마을 이 관광지를 조성을 하다 하면서 네. 저기 이 조합원들이 그 노인분들만 계시다 보니 네. 창출이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이걸 식당을 만들어서 처음에는 할머님들이 운영을 하셨어요. 아, 네. 근데 이제 지금은 나이를 많이 드셔서 힘들다 보니까 이제 운영하시기가 좀 힘들다 보니 제가 이제 이 동네에 살기도 하고 시집 온 지 30년이 되기도 하고 이래서 제가 이제 운영을 맡아서 하게 됐지만 네. 이게 이제 공동체 식당으로서 이제 할머니들하고 모든 이 동네 분들하고 다 이익금을 나눠서 동네에 보탬이 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제가 맡게 된 거를 제가 되게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먹고 먹고 또 먹고 젓가락이 쉴 줄을 모르는데 김유진 리포터, 그렇게 먹기만 하면 다음 여행은 도대체 언제 갈 거예요? 갈 길이 머니까 얼른 일어나요. 너무 배불러요, 선생님. 너무 잘 먹었어요. 덕분에 나도 잘 먹었어요. 역시 여행에서는 음식이 빠질 수가 없는 것 같아요. 맞아요. 당연해요. 이제 배도 부른데 어디 가면 좋을까요? 이제는 우리 이제 배도 부르고 잘 먹었으니까 이제 우리 걸어서 예, 소화도 시키고 언덕 네. 이렇게 저기 지금 보이죠? 네. 저기가 바람의 언덕이에요. 네, 그쪽에 가면 또 아주 또 다른 멋진 전망을 볼 수 있으니까 우리 그쪽으로 이동하실까요? 네, 걸어서 가볼까요? 예, 같이 가보죠. 우와, 바람의 언덕이요. 나리골은 감성마을이라는 이름답게 걷는 곳곳이 모두 매력적이지만 산 꼭대기에 올라가면 더 새로운 모습을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선생님 너무 높아요. 안 힘드세요? 괜찮으세요? 예, 근데 여기가 굉장히 전망이 좋거든요. 아, 네. 아마 후회 안 할 거려. 네. 오, 지금 바다도 막 보이고, 와, 진짜 예쁘네요, 근데. 조금 더 바라보면 네. 정말로 예쁜 네, 전망을 볼 수가 있어요. 보기만 해도 시원한 이곳이 바로 바람의 화원입니다. 선생님 여기 뷰가 너무 예쁜데요. 아까랑 또 다르게 뻥 뚫려 있어서 제 속까지 아주 그냥 후련해지는 것 같아요. 맞아요. 여기가 탁 트인 전망이죠? 네. 그리고 주변을 네, 점점 요즘 산책시에서 더 아름답게 바꾸기 때문에 네, 나날이 더 예뻐지고 있네요. 곳곳에 포토존이 있어 사진 찍기에도 좋습니다.
선생님, 근데 저기 저거는 뭔가요? 엄청 큰 특이하죠. 건가요? 굉장히 네. 웅장한 뭔가가 보이죠? 네. 저거는 지진 해일 네. 안전 타워예요. 네. 네. 일본 동북 쪽에 엄청난 쓰나미가 왔었죠. 아. 예, 그걸 보고 예, 그걸 대비하기 위해서 지진 해일 안전 타워가 생겼는데. 삼척은 지금까지 몇 번이나 지진 해일로 몸살을 앓았습니다. 1983년 일본 아키타현 지진 발생 후 지진 해일이 삼척까지 밀려와 큰 피해를 입었고요. 1993년에는 일본 홋카이도 서부 지진 후 같은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이처럼 강한 지진이 발생할 경우 삼척에까지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혹시 모를 해일을 대비하기 위해서 이 지진해일 안전타워가 만들어졌습니다. 지진해일 안전타워는 아파트 15층 높이에 육박한다고 하는데요. 두 타워 사이 수문은 가로 50m, 높이 7m, 철제로 만들어졌고요. 진도 7.0 이상, 높이 3.7m의 파도도 거뜬하게 막을 수 있습니다. 지진해일 경보가 발령되면 수문이 내려와 항구 입구를 차단하고요. 수문 주변 개폐식 방호벽도 함께 작동해 어선과 마을을 보호한다고 하니 현대판 척주 동해비인 셈이죠. 이처럼 정나진에는 시선을 잡아끄는 명소부터 흥미롭고 교육적인 이야기까지 만날 수 있었는데요. 정나진에 오길 잘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여러분 오늘 저와 함께한 정나진 여행 어떠셨나요? 저는 맛있는 음식과 그리고 재미있는 역사 이야기 그리고 멋진 풍경까지 함께해서 눈도 즐겁고 입도 즐거운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선생님 덕분에 오늘 너무 좀 유익한 시간 보냈던 것 같아요. 선생님 어떠셨어요? 저도 덕분에 오늘 아주 즐거웠어요. 오늘 또 안 걸어본 길도 네. 생각해서 이렇게 삼척에 이렇게 예쁜 곳도 또 있었구나 하고 예, 새롭게 느꼈거든요. 네, 저도 처음엔 여기 올라올 때 너무 힘들었는데 올라와서 보니까 아까 봤던 풍경이랑 또 다른 풍경이 펼쳐져서 너무 예뻤는데요. 여러분들도 이곳에 방문하셔서 맛있는 음식과 함께 재미있는 역사 이야기도 꼭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나진 꼭 한번 와보세요. 삼척 많이 놀러오세요. 많이 놀러오세요. 부쩍 따뜻해진 날씨에 자꾸 어디론가 떠나고만 싶은 요즘인데 단순히 여행을 넘어 여행지까지 제대로 알고 싶다면 바로 여기 정나진 만한 곳이 없을 것 같은데요. 역사와 여행,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는 정나진으로 봄나들이 어떠신가요? 고향 거금도로 돌아온 인산 씨가 카메라를 잡은 사연은 나는 영상으로 고향을 알리고 이거를 해봐야겠다. 그래서 유튜브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남해의 너그러움을 그대로 간직한 섬, 거금도. 숨가쁜 도시 생활 대신 기다림과 여유를 선택한 이들이 터를 지키며 살고 있죠. 이걸 빼시면 돼요. 2년 전 서울살이를 정리하고 고향으로 돌아온 인산 씨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방파제에서 원투 낚시 하러 왔습니다. 네, 여기 계시는 분들도 원래 여기 귀촌하시기 이제 교육받기 전에는 아예 낚시를 한 번도 안 해보신 분들이에요. 근데 여기 와서 매주마다 목요일마다 프로그램을 하다 보니까 지금 거의 준 프로는 됐습니다. 인산 씨도 처음 귀촌할 땐 막막하기만 했답니다. 하지만 고흥에서 석 달 살아보기 프로그램이 많은 도움이 됐죠. 그는 자신이 배운 경험을 토대로 귀촌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교육과 함께 시작한 개인 방송, 많은 이들과 고향의 풍경을 나누고 있습니다. 촬영한 거에 대해서 이제 여기 나올 교육생분들도 이제 보게 되잖아요. 근데 그러면 좀 더 자기한테 동기부여가 되는 것 같고요. 또 이걸 통해 가지고 또 귀촌하시는 분들도 아 이런 프로그램 와중에 이런 게 있구나라는 거를 알 수 있고 그래서 한 번이라도 더 와서 이런 거를 신청할 수도 있고 그래서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그럴 수도 있지. 여기
인산 씨가 카메라에 담는 건 주로 바다와 관련한 영상이 많은데요. 요즘 특히나 그가 신경 써서 찍는 콘텐츠는 따로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거금도사랑 우주입니다. 오늘은 저희 귀촌 교육생들 데리고 옥룡마을에 있는 청해펜션에 왔어요. 어제 다들 너무 고생을 해서 여기가 전복백숙 맛집이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먹고 또 낚시도 하고 해루질도 할 예정입니다. 같이 맛있게 먹고 또 낚시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치 너무 좋죠, 여기. 오늘은 고흥 앞바다에서 키운 전복이 듬뿍 들어간 백숙 먹방. 맛있는 음식 앞에서도 카메라는 놓을 수 없죠. 그는 주민이 아니면 모를 숨은 맛집을 선보이기 위해 노력한다는데요. 귀촌하면서 이제 필요한 부분들에 대한 것과 그다음에 이 거금도가 어떤 부분에 있어서 장점인지에 대한 것들을 추려가지고 많이 올리는 편이거든요. 근데 여기 같은 경우는 워낙에 환경적인 요소가 좋기 때문에 낚시, 해루질, 그다음에 이런 것 같은 이제 먹는 거, 또 여기 펜션 같은 경우도 사실 흔하게 볼 수 있는 곳은 아니에요. 펜션에서 바로 낚시가 가능하거나 해루질을 할 수 있는 곳이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도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인생 뭐 별거 있나요? 좋아하는 일 실컷 하며 살아도 모자란 게 인생. 그저 후회 없이 살기로 했습니다. 영상에 고향을 담으면서 말이죠. 제가 살면서 가장 제가 하고 싶은 일을 지금 하는 것 같아요. 남이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좋아하는 일을 내가 스스로 하니까 그 삶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저처럼 좋아하는 일을 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저는 행복합니다. 이제는 어엿한 중견 유튜버. 콘텐츠 선정부터 촬영, 편집까지 지금은 알아서 척척이지만 그에게도 어설프던 시절은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좀 어려웠죠. 왜냐면 이제 영상 음악 넣는 거라든지 아니면 자막 그다음에 뭐 촬영해서 업로드하는 과정 그런 것들을 사실 조금 처음에는 많이 헤맸고 제가 지금 만들어 놓은 영상 중에 초창기 때 영상을 다 지웠어요. 지금 보면 너무 창피하더라고요. 그래갖고 말도 안 되게 화질도 그렇고 막 뭐 엉터리예요. 그래가지고 지금은 다 지웠고요. 지금은 제 나름대로의 뭐 약간 틀을 만들어서 그 틀대로 이제 해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게 서툴렀던 처음을 지나 수많은 고민과 시행착오를 거쳐 조금씩 영상의 완성도를 높여가고 있는데요. 그는 나름의 규칙도 세웠습니다. 제가 스스로한테 약속한 게 일주일에 6일을 영상을 올리자. 저는 하루 빼고 그러니까 일요일이나 토요일 하루 빼고 6일을 영상을 올리거든요. 물론 이제 질적인 면에서 떨어지지만 많이 올리다 보니까 조금 숙달이 되는 것 같아요. 늦은 오후 물이 빠지는 때에 맞춰 바닷가에 나왔습니다. 바위 틈이며 갯바위엔 보물들이 지천에 널려 있는데요. 먼저 찾은 사람이 임자. 오늘은 해루질하는 날입니다. 저도 여기 와서 낚시 처음 해보고 그리고 고기도 이렇게 잡아보니까 정말 재밌어요. 네, 그리고 저기 멘토님께서 아주 친절하게 잘 가르쳐주세요. 네. 얕은 바다에서 맨손으로 어패류를 잡는 해루질은 꼭 허가된 지역에서만 해야 하는데요. 마을 주민들의 동의를 얻어 시작한 해루질. 풍성하게 내어주는 바다 덕분에 사람들 입가는 웃음 가득. 인산 씨가 가장 사랑하는 고향의 모습입니다. 도시에 계시는 분들은 사실 이런 것들은 어디 놀러 가서나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직접 자기가 캐가지고 먹지는 않잖아요. 대부분. 근데 여기서는 자급자족 삶이라고 이렇게 해가지고 가서 오늘 저녁 한 끼 또 해결하시고 그리고 또 이거 가지고 가면 한 두 끼는 해결하시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추억도 되고 또 삶의 방법도 알아가는 거죠. 넉넉한 자연을 품은 나의 사랑, 나의 고향. 거금도로 귀촌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가 이곳에 있습니다.
아버지가 인산 씨에게 남긴 소중한 보물 때문이죠. 어렸을 때 초등학교 3학년 때 이제 서울로 유학을 갔거든요. 방학 때 내려오면 아버지가 식수를 해줬어요. 그러면서 이게 네 나무니까 네가 크면서 같이 클 거다. 그러니까 잘 보살펴주고 나중에 너가 성인이 됐을 때는 꼭 찾아와서 이 그늘 밑에서 쉬어라라고 해서 아버지께서 주신 나무거든요. 귀촌한 후 그는 하루에 꼭 한 번은 이곳을 찾습니다. 인산 씨에겐 지친 마음을 달랠 수 있는 마음의 쉼터 같은 곳인데요. 여기 거금도뿐만 아니라 고흥군 이런 데를 홍보할 수 있는 영상을 많이 제작하고 싶어요. 실제 또 여기 현재 어민분들이라든지 농민분들의 소득 증대를 위해서 그런 이제 정말 품질이 좋은 상품에 대한 거를 많은 영상에 담아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알고 그로 인해서 좀 이 시골 마을에 좀 경제적인 좀 축적이 되기를 희망하고 또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자신이 가장 좋아하고 잘하는 방법으로 고향의 모습을 담아내는 인산 씨. 더 많은 영상으로 더 살기 좋은 고향을 만들고 싶다는 그의 꿈을 응원하겠습니다.